함수 개수와 확률 라인인데 되게 중요한 라인이야, 여기는. 서수령으로 막 10점씩 묶어서 내기도 하니까. 꼭 주목하고 여기를 집중해서 풀어야 될 거야. 이거는 확률이 시험 범위가 아닌 애들도 경우의 수 라인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 자, 수능 특강 문제. 일단 1번부터 볼게. 음. 1, 2, 3, 2, 4, 5, 6, 7에 대응하는 방법 전체 경우의 수는 항상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어서 4P3, 네 개씩 세번 대응할 수 있잖아 이쪽으로 대응하니까 근데 일대일 함수는 뭐였어 중 중복이랑은 상관이 없지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니까 4P3이 됐었지. 요건 4, 4, 4 4고. 요건 4, 3, 2니까 약분하기도 수월하지.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수용특강 문제 2번인데,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면 뭘로 풀었어? 함수에서. 그렇지. 그냥 조합으로 우리는 뭐만 하자. 뽑기만 하자라고 했어. 뽑기만 하면 어차피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것처럼 써지거든. 왜냐면 뽑는 방법이랑 함수를 크기 순으로 놓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똑같거든.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만 세도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된다는 의미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5파이 3이야. 그런데 이거는 5C3으로 가볍게 풀어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게 헷갈리더라도 뭐 해보기는 했잖아. 1학년 때. FA, FB, FC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함수를 정할 수가 있냐면, 1, 2, 3, 1, 2, 4, 1, 2, 5, 뭐, 1, 2, 6은 안 되고, 뭐, 2, 3, 4. 2, 3, 5. 그리고 3, 4, 5.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정해놓고 뽑는 형태잖아. 뭐, 1, 아, 1, 3, 뭐냐, 1, 3, 4도 안 적었고, 1, 3, 5도 안 적었고. 1, 4, 5. 그 다음에 뭐 2, 2, 4, 5. 이런 것도 안 적었긴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대충 개수를 세보면 10개 딱 나오거든. 이게 10개거든. 그지? 근데 지금 조합으로 뽑기만 해서 써본 건데 이게 크기 순으로 나열되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거든,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면 조합. 혹시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면 중복조합으로 뽑기를 해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125분에 10이니까 약분만 한번 하면 정답인 2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다음 3번이야. 봐봐, 이렇게 등호가 나오지. 그럼 일단은 경우의 수는 3번은 3개씩 대응할 수 있잖아. 매번. 그래서 3파이 4지, 3파이 4, 1도 3번, 2도 3개 대응할 수 있고, 3도 3개. 4도 3개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3파이 4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은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내가 결정해야 될 함수값은 F1, F2, F3, F4인데, 어떻게 배열이 된다는 소리야? 이쪽이 제일 작아야 돼. 그래서, 음, 5, 5, 5, 5. 5556도 되고 5 5 6, 6 5 5 5 6, 6, 6 너무 많겠지 이런식으로 써보면 어디까지 7, 7, 7, 7막 이런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충복을 허용한 채로 우리는 뽑는 방법과 이배열을 놓는 방법이 일치하거든 크기가 정해지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크기가 정해졌을 때 등호가 없으면 조합. 등호가 있으면 같아도 되므로 이렇게 중복이 되도 되거든. 중복 조합으로 뽑기만 하자. 그래서 얼마야? 당연히 3h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3이 무려 4번 곱해지고. 3h 4는 얼마였어? 64. 15지. 15. 3으로 한 번만 약분하면 27분의 5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또 4번 라인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조합이고 여기를 보면 중복 조합이지. 하지만 원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그냥 일일이 세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파 3으로 이제 64개겠고. 그럼 이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이 케이스는 일일이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려면 FB를 정해줘도 돼. FB가 1이면 불가능하잖아. 더 작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럼 2일 때는 여기는 1이 올수 있고 여기는 2에서 4까지 올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에서 2는 올수 있네.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4박, 아, 3하고 4가 올 수가 있거든. 같아도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2는 4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4면. 여기는 4밖에 올수 없고, 같아도 되니까. 여기는 1, 2, 3이 올 수가 있지.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세 보면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3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까지는 오버해서 풀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X에서 X로 대응한대. X에서 X로 대응한대. 이렇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4, 5, 4라고 적어 놓겠지. 근데 곱했을 때 8이 된다는 말은 2랑 4가 곱해지거나 2가 3번만 곱해져도 되고 막 다양한 패턴이 있기는 해.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자, 뭐, 크기 같은 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 4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2도 있어야 돼. 그래서 1, 1, 2, 4가 이 밑에 함수 관계에 의해 배열되는 방법만큼 존재하겠지. 그럼 얘는 몇 가지 있겠어? 4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는, 여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방법만큼 있고. 아니면 1이 두개 있거나 2가, 아, 2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있어도 이건 곱해보면 8이 되지.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를 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눈 방법만큼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6가지. 이건 4가지니까. 음. 그 다음에 또 8이 되는 방법이 있나? <laughs> 1. 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 쌤은? 그치? 아, 이건 12가지다. 미안하다. 12가지에 4가지니까 몇 가지냐? 16가지 올라가겠네. 그럼 여기 4가 4개니까 4, 2개 정도는 약분을 해주지.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지. 쉽지. 자, 그다음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f(x)가 x가 아닌 함수일 확률을 계산하래.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당연히 또 x에서 x로 대응하는데 얘도 4개고, 얘도 4개니까 4파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란순열이 돼버리는 거지. 이번엔. 그러니까 F, A랑 F, B랑 F, C, F, D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A가 오면 안 돼. 여기는 B가 오면 안 되고 C가 오면 안 되고 D가 오면 안 되거든. 그럼 4개짜리 교란순열이라는 소리야. a 자리에 A가 오면 안 되고 B는 F, B는 B가 안 돼. FC는 C가 안되고 FD는 D가 되면 안되니까 이게 이 A, B, C, D가 나열되는 방법이 교란 순열로는 몇개 있었어 아홉 가지 있다 라는 거 외운 오랫어 어? 오케이 그래서 답이 없네 아홉 가지가 맞는데 뭘 선생님 착각했나 FA가 A가 안되고 아 교란 순열이 아홉 가지지 교란 순열이 그러니까 어.. 64분의 9가, 응? 음? 안 되는 케이스 많은데? 하나를 택할 때. 6 4기의 함수 중에. 왜 60, 뭐, 뭘 잘못했지? 2B. 너무 많은데, 이거? 9가지인데? 9가지인데 뭘 찾고 있지? 아, 4 팩토리얼? 아, 1대1 함수구나. 아이고, 선생님 너무 문제를 좀 건성건성 읽었네. 이 아, 이번엔 그냥 함수 중에서가 아니라 이 위에 문제처럼 그냥 함수 관계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어.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계속 이런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걸 안 보게 됐어. 어이? 1대1 함수는 당연히 몇 개? 4팩토리얼 개만큼 있겠지. 4 p 4랑 똑같겠지. 4 p 4. 그래서 그 중에 9개가 있으니까 24분의 9가 돼서 정답은 8분의 3이 되는 거지. 문제 자릿잘. 자 그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인데 스피디하게 이제 음, 노말까지는 한번 달려보자. 자 반드시라는 전 사건을 S할 때 전체 사건에 확률은 당연히 1이겠지.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맞지? 어떤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지. 자, 그다음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의 표본 공간 S를 할때 어, a는 짝수래. 짝수. a는 짝수. 그럼 원소 이렇게 적어놔도 되지. 근데, B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원소는 두 개짜리로 되고,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원소가 들어와야 얘랑 배반 사건이 되겠어. 배반 사건이 뭐였어? 곱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공사건일 때였지. 그럼 여기는 홀수만 와야 되는 거지, 홀수. 홀수 중에서 어떤 원소가 오면 1, 3도 되겠고, 원소가 두 개니까. 1 5도 되겠고 3 5도 되겠는데 그 비율 모든원소의 합을 k라 할때 k의 최소값 당연히 얼마일 때? 그렇지.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네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랬을 때네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래. 네 자리 정수 만들기는 쉬웠지. 첫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3 곱하기 몇 팩? 3 팩토리얼이지? 그렇지. 이 중에서 하나를 쓰면 하나가 줄어서 300 되잖아, 뒤쪽은. 이게 전체 경우에 쓰고, 3100보다 클 확률이래. 그럼 당연히, 3, 1로 시작하는 수가 있겠고, 3, 2로 시작하는 수들이 크겠지. 3, 3은 없으니까. 그럼 요거 몇개 있어? 2팩. 요거 몇개 있어? 2팩이지. 하나씩만 사용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지가 있어. 그럼 요건 삼육십팔이고 십팔분에 사니까 약분해보면 정답은 삼번되겠지. 자 원형 탕자에 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히재. 일단 앉히는 방법은 여섯 명이니까 오 팩토리얼이지. 그다음에 A B가 이웃해야 되는데 이웃하면 한 묶음이고 그래도 몇 사람이 더 있어. 네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이 다섯 명을 앉히는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원순열이야 사 팩토리얼인데 위치 바꾸기가 있지. 이 팩토리얼. 그래서 약분해보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을 포함한 7명이 원탁에 앉는데 그럼 6 팩토리얼이지? 응.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에 앉으래. 이웃했어. 그러면 아직도 몇명더 남았어? 5명 더 남았지? 그럼 총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5 팩토리얼, 갑과 을이 위치 바꿀 경우의 수 곱하기 2가 있어.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남고 약분 더하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이 있는데. 8명이 일렬로 왔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 팩토리얼이지.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왔는데 딱 사람 수도 똑같은데. 이런 케이스 기억나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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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남.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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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면 되지. 그럼 이 경우의 수는 각각 남자를 줄 세우는 방법 4 팩토리얼 곱하기 여자도 4 팩토리얼이었고. 마찬가지지 이것도 똑같으니까 얘두 배를 해서 위에다 올려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면 8 7 6 5지. 그 다음에 요게 24고 2 곱해지니까 48이라고 보면 요렇게 약분 되잖아. 그래서 3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형으로 앉혀보래, 이번에 원형. 그러면 8명이니까 당연히 7팩토리얼이라고 밑에 적겠지, 전체 경우의 수. 근데 남녀가 이제 원탁에 앉을 때는 먼저 남자, 남자를 앉히거나 여자를 앉혀야 돼, 하나라도. 그럼 남자를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은 일단은 3팩토리얼이지. 그럼 원탁에 이제 앉혔고, 회전시켜서 중복된 경우는 없앤 상태에서 여자를 한 명씩 여기 앉히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4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자리가 4인데네사람 넣으니까 4p4.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7, 6, 5고, 이게 3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정답은 35분의 1이 또 똑같이 나오는 거지. 쉽지? 자, 251이야. 어머니 세 명과 아이 세 명을 앉힐 때, 어머니 아이 교대로 앉는데, 방금 남녀 그 교대로 앉히는 문제랑 똑같아. 그냥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이고. 그치? 그러면, 엄마, 엄마, 엄마를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 몇 가지야? 이팩토리얼이고 아이를 빈 자리에 원순열을 한 번만 쓰면 돼. 중복시켰을 때, 회전시켰을 때 없어지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 하면 5곱하기 4고 여기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고 정답은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걸그룹 5팀, 보이그룹 3팀이 한 차례씩 공연을 한다. 그러면 3팀 중 어느 두 팀도 연속해서 공연하지 않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그룹은 좀 떨어져 있으래. 그러면 일단 전체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8팩토리얼이고 8팀이니까. 보이 그룹이 결국은 이웃에 이웃 하면 안 된대. 그럼 걸 그룹은 이웃 해도 되니까 걸 그룹부터 나열하랬지. 그럼 걸 그룹 다섯 팀이 나열이 되면 자리가 몇 개냐를 세랬어. 여섯 개지. 여섯 개의세 개의 보이 그룹 팀을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6 곱하기, 오 곱하기, 사로 이빈 자리 여섯 개에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돼. 그게 육피 삼이고. 우리는 이제 약분만 해서 신나게 풀어내면 되지 여기 6P3이야 이렇게 약분하면 8, 7, 6이고 여기 6 하나 지워지네 그리고 4가 한번 약분되고 그래서 2, 7에 14분의 5라는 정답이 완성이 되지 자그 다음에 축구선수, 야구선수가 일렬로 서는 경우가 720이래 720이란 말은 N플러스 3 팩토리얼이 7 2 0이란 소리지. 720이 나오는 값은 6팩토리얼이었어. 기억해야 돼. 그러면 n이 얼마다, 일단. 어, 3이라는 거 알아내야 되지. 그래야 3 플러스 3, 6팩토리얼이 되니까. 그럼 축구선수가 양 끝에 서게 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720 중에서 양 끝에 축구선수를 세우래. 축. 축. 그러면 세명 중에 두 명을 요렇게 줄을 세우니까, 3p2를 적고, 그 다음 남은 몇 사람을, 네 사람을 중간에다 줄을 세우는 경우만큼 있는 거지. 양 끝에 축구선수. 그러면 여 요게 24고, 요렇게 곱해지면 70이니까 70이 약분되면서 여기가 10대거든. 그 다음 한번 약분 더하면, 정답은 5분의 일이 되는 거지. AB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을 임의로 세운데 또, 세웠어, 6팩토리얼로. 그 다음에 AB와 AB 사이에 한 사람이 있대. 그러면 A랑 B 사이에 한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누구 넣어줄까? 그러면 이 남은, 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다 넣는 방법은 당연히 네 가지가 있고, 얘들이 이웃하면서 위치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드디어 한 묶음으로 봉인돼도 아직도 세 사람 더 남았지. 그럼 얘들은 이제 줄 세워야 A와 B 사이에 한 사람이 오면서 줄을 세우는 방법이 되지. 그래서 4팩토리 얼 곱하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6 곱하기 5. 여기 약분 한번더 되면서 15분의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요. 그 구슬에 적힌 수가 m이라 할 때, 음. 얘랑 얘가 만나도록 하는 구슬이 적길, 어, 그냥 만나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냥 풀면 돼, 연립에서. 아니면 2차 함수에 뭐 꼭지점을 잡아내도 되고. 그냥 꼭지점 잡을까? 어. 꼭지점 잡자, 그냥. 아니다. 아니다. 그냥 꼭지점 잡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고 플러스 4분의 얼마의 절반의 제곱 25지. 이렇게 되고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고 얘 밖으로 나오면서 4분의 25 빼기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22즉 2분의 11이 됐어. 그럼 이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좌표가 2분의 5마 2분의 11, 이렇게 되는데 5.5. 그랬을 때 y는 m과 만나도록 하려면 구슬의 수는 1부터 딱 5까지는 되거든. 여기가 5.5니까. 그래서 10개 중에 몇 개다. 5 개잖아. 1, 2, 3, 4, 5. 그래서 정답은. 여기 숨어있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개의 구슬이 있고,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보자. 그럼 당연히 9, 1 3이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럼 흰구로 하나, 검은 구슬 2개니까. 41 곱하기 50, 이건 너무 쉽네. 그래서 얼마야? 9, 8, 7을 3, 2, 1로 나누니까 84네. 그럼 84분의. 4 곱하기 5, 어, 4 곱하기 10이네, 0 10. 그럼 다시 4로 약분되고, 정답은 21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개 중에 또 3개를, 3개의 공을 임의로 1개씩 꺼낸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음. 나중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더큰 순서로 꺼낼 확률은 너무 쉽네. 일단은 순서대로 꺼낼 경우의 수는 10p3이지. 하나씩 꺼내잖아. 차례대로 꺼내기 때문에 순서가 이번에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꺼낸 거랑 두 번째 꺼낸 거랑 세 번째 꺼낸 것일수록 점점 더 숫자가 커진대 점점 더 숫자가 커진대 숫자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쌤 뭐라 그랬어? 조합이랬잖아, 십시사. 뭔 말인지 알아? 1, 2, 3, 1, 2, 4, 1, 2, 5. 막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조합,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랑, 아니 뽑아서 놓는 경우가 일치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19, 8이고 여기는 19, 8을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에 약분되면서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거지. 쉽지? 자, 어느 여객선의 좌석이 A는 2개 B는 1개, C는 1개 남아있고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임의로 배정할 때 배정해봐라. 그 그냥 사업 팩토리얼이겠지. 배정했어. 어? 그러면 좌석이라서 서로 다르니까 그래. 같은 구역에 있어도 다른 좌석이잖아. 남아있는 좌석을 음. 남자 승객 두 명이 A구역에 배정되지. 그러니까 A구역에 좌석이 이렇게 있는가 봐. B구역에 하나, C구역에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남자 두 명을 배열을 하래. 그러면 2 팩이지 그리고 여자 두 명을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도 2 팩이지 남자 두 명을 먼저 여기다 배열을 했어 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6이 되면서 6분의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은 20이 되는 거지 자 다섯 장의 카드가 있대 다시 넣는 시행을 4 번이나 반복했을 때 음, 크기가 또 정해져 있네 일단은 어 꺼낸 걸 다시 넣고 다시 빼기 때문에 매번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가돼 다섯 가지가 되지 매번 5파이 4 그런데 뽑는 뭐 크기가 정해져 있네 이렇게 크기가 정해지면 뭐랬어 조합이라고 했어 5C4지 그럼 얘가 5가 하나지 이렇게 그래서 125분의 1이니까 정답은 분모 분자 더해서 126을 써주면 되지 자 이번에도 계속 비슷하네 다시 넣는데, 네 번이 난데, 그럼 또 전체의 경우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지. 5파이, 5. 매번 다섯 가지야, 구슬은. 그런데, 이번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등호가 있으면 뭐랬어? 중복, 조합이랬지. 어떻게? 해? 1, 2, 3, 4, 5가 네번 뽑으면서 같아도 되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OH4가 되겠지. OH4만 계산하면, 8, C, 4가 되겠지. 그럼 8 4는 8, 7, 6, 5, 4, 3, 2, 1이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70이네 70 그럼 이렇게 또한번 약분되고 14 되지 그럼 1 2 5분에 14니까 정답은 139가 되는 거지 자 261번이야 네 명의 가족이 있고 답이 현재 잘 맞고 있지 맞고 있네. 자네 명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신발 사이즈가 가장 큰 신발은 서로 이웃하고 사이즈가 가장 작은 신발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하고 이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웃하면 한 묶음이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이 친구들을 나열하면 되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8 신발이 다 달라. 사이즈가 같아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발들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웃하니까 한 묶음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이고, 이웃하는 방법 2팩토리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발들이 나열이 됐다면, 빈자리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봐야 되지. 그걸 얘들 넣어주면 되지. 하나씩 이웃하면 안 되는 두 신발. 그래서 6 p 2가 되는 거지. 6곱하기 5로 끼워 넣었어. 빈자리 찾아서. 그래서 이제 약분만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약분 하면 8, 7, 6이고. 요렇게 약분 되고. 이렇게 약분 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28분에 이제 5라는 정답이 이렇게 완성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수, 2, 4, 5, 6, 8이 있다. 임의로 세수를 동시에 택할 때 세수의 곱이 n의 배수일 확률을 fn이라 하자. 그래서 f4부터 f5, f6, f7까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서로 다른 세수를 동시에 택할 때 항상 짝수 두개 이상 포함되므로, 음. n의 배수율 확률을 f 표인이라 하자. 아 그러면 첫 번째는 뭐 4의 배수율 확률을 구하는가? 그렇지. 여기에다가 n에다가 4를 넣어놨으니까 4의 배수율 확률을 계산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짝수가 두개 이상 포함되므로 아 그럴 수밖에 없나? 그러네. 짝수가 무려 몇 개니까 4개나 되니까 여기 다 짝수야. 5번 빼고는 도 포함됨으로 그냥 얼마이고 확률이야 짝수가 두개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4의 배수니까 이거는 무조건 뽑기만 해도 뽑기만 해도 곱해보면 얼마가 돼 뽑기만 해도 곱해보면 얼마 돼 4의 배수 되지 2의 배수가 있으니까 짝수가 두 개라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확률이 그 다음 거는 세수의 곱이 5의 배수이면, 5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치? 아, 어, 세수를 동시에. 자,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5C2는 왜 적어놨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유발하기 위함이야. 다섯 네. 개 중에 세개를 뽑는 5C3이나 5C2가 똑같거든. 그다음 여기는 뭐야? 5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5는 뽑혀야 되거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이네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된다는 거니까 42가 되는 거지. 그래서 53분의 원래는 42가 정답인데 10분의 6이 돼서 5분의 3이라고 적어야겠네. 여기는 또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세수의 곱이 7의 배수이르면 7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7이 있냐고 위에 없어. 그냥 0이지. 그래서. 어, F4는 1이고,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0이니까 더해보면 5분의 이제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가, 가에 들어갈 숫자는, 아, 여기, 요 숫자들 이제 다 더해내래. 여기만 더해봐도 6이 되고, 6 더하기 5분의 8은 5분의 38 되면서 정답은 5분이 되는 거지. 자 노말 한 줄이라도 풀고 좀만 쉽게 15개의 자리에는 일자형 놀이기구에 다섯 명이 타려고 한대 다섯 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일단은 15개의 자리에 몇 사람을 앉혀야 돼 그렇지 다섯 사람 앉히는 경우니까 어때 15P5가 시작이 되겠지 15P5 동의하지 그러면, 일단은, 다섯 명이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일단은,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건, 이번엔 뭐야? 빈 자리거든. 빈 자리 몇 개가 이웃해도 된다는 소리야? 몇 개가? 열 개잖아, 빈 자리 열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빈 자리야. 그러면, 이 여자애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면 몇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 빈자리 세야지. 얘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의 빈자리가 있어. 열 개를 나열하고도. 어? 그럼 얘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열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한테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가 열한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여자애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은 열 가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빈자리가 열한 개고. 다섯 사람을 넣어버리면 되지, 다섯 사람을. 그니까 결국은 1 5 p 5분의 11p5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어, 좋아. 그럼 이거 계산하자. 뭐야, 이거. 문제 복잡하게. 자, 그러면. 복잡사네 약분이 아좀 머리가 어지럽다. 15, 14, 13, 12, 11이고, 11, 19, 8, 7이지. 약분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음 이렇게 약분 된다. 그 다음에 5로 약분 되고, 5, 35, 5, 20, 이 약분 되고. 그 다음에 3 약분되네. 3, 4, 12. 4 약분되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제 13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키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사람이 네 있대, 이번에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네 있어. 1열로 세운데 그럼 당연히 4 팩토리얼이지.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래. 아 앞에서 앞세 번째 사람이 요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세개 있는데 여기 온 사람보다 이웃단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키가 1m인 사람 2m인 사람 3m인 사람 4m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이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 그럼 여기 1이 오면 누구보다 작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1이 올 경우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개가 있어. 자, 더 해야지. 2가 오면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 1은 안 되니까 3이나 4가 올수 있거든, 혹은 4나 3이 올수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가지고. 1은 여기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24분의 6 플러스이니까 8분의, 아니, 아니, 24분의 8이라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생일이 서로 다른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일렬로 세워봐. 몇 팩? 5팩 토리얼로 일렬로 세웠어. 어.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빨라야 된대. 음.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네? 생일이 1일, 2일, 3일, 4일, 5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두 번째 사람. 이두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생일이 빨라야 된대. 그럼 1이 오면 누구보다 빠르니까 상관없어서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만큼 있는 거지. 얘들 비열한 만큼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센터에 이제 2가 오면 1만 안 오면 되거든. 얘보다 빠른 1만 안 오면 되니까. 얘들이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3p, 2만큼 있지. 3 곱하기 2. 그리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이 올 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가 제일 빨라야 되니까 여기는 4 또는 5, 혹은 5 또는 4가 올수 있어서, 이번에도 2팩토리얼이고, 여기가 이제 줄을 쓰는 방법, 1하고 2가 1, 2, 2, 1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 있지. 그래서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결국, 120분의 24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여기 6이거든 6이 12 2는 4 그래서 120분의 120분의 여게 16이니까 40이 돼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거지 자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첫 번째 눈을 A 두 번째는 B라고 할때 다음 합성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래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번이니까 36분에 합성을 해볼까? 합성해보자 F GX 대신 B-3 X 플러스 2를 GX 대신 대입해주면 어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요 자리 그럼 어떻게 돼? A-2 -E B-3X 플러스 a 빼기 2 빼기 4가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틀이 갖춰지고 됐지? 근데 x축과 안 만나야 된대. 그래프가. 너무 쉽지. x축과 안 만나야 된대. 어떤 일차함수처럼 생긴 게. 일차함수는 x축과 안 만날 수가 없거든. 기울기만 갖고 있다면. 만나지 무조건. 그럼 얘는 일차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여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상수 함수여야 되니까는 0을 줘야지 왜 기울기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a가 2거나 또는 b가 3이기만 하면 되거든. 오케이. 그럼 그순서쌍을 정해보면. 이제 2, 212223242526.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b가 3일 때 1, 3, 2, 3, 여기 2, 3 중복되지, 그 다음 3, 3, 4, 3, 5, 3, 6, 3인데, 이 6, 3도 좀 조심을 해야겠지. 6, 3도 안 되지. 왜냐면 a가 6이 돼버리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지. 그지 그러니까 b가 3이면 여기도 0되는데, a가 6이면 여기도 0이 되니까 y는 0이라는 함수거든. y는 0은 어떻게 그려죠? y는 0은. 이렇게 그려지 않아. 이렇게. 그럼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은 것만 잘세 주면 돼, 이제. 4, 2, 3, 4, 5, 6, 7, 8, 9, 1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로 약분하면 18분의 5라는 정답을 어디 갔냐? 아, 이 문제구나. 얻어낼수가 있지. 265에 18분의 5 맞지? 자, 266번이야. 자이번에 1부터 10까지 적힌 수가 있대 그럼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동시에 택하는 건 10시 3이 되는 거지 10시 3은 10 9 8 3 2 1이지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아 120개야 현재 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는데 3의 배수 이런 3의 배수 문제 나오면 맨날 했던 작업이 있어야 돼 합이 3의 배수의 문제는 꼭 숫자들 이런 걸로 정리를 잘 해나가면 되거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으로 나눠 떨어진 수로 저기 1, 2, 3, 4, 5, 6, 7, 8, 9, 10을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자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이 중에서만 3개 뽑아도 나머지 1인데 나머지 1이 모여서 3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되거든. 합은 그래서 몇 개? 4시 3개가 있어. 여기서 3개를 뽑아도 되고. 또 여기 요요요 요, 요, 나머지 2인수가 3번 더해지면 나머지가 6이 되는데 6은 3으로 나눠 어지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또 3시 3이 있고. 또 3시 3이 있지. 3의 배수만 더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만 뽑아도 나머지끼리만 모아서 더해봐도 3의 배수가 되거든. 오케이? 결국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는 방법. 예를 들어, 이렇게 더해봐도 3의 배수 분명히 돼. 그렇지. 41, 31, 32를 곱해주면 되겠지. 49, 36이 되네. 요건 49, 1이고, 1이고. 그럼 120분에 42가 되고, 어, 4로 나지 2로 나눠지네. 2, 6, 12. 21, 3으로 나눠지고 3, 2, 6, 3, 7에 21 그래서 20분의 7이 되는 거지 자, 이 10개의 수 중에 또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또 3의 배수 문제 나오면 무조건이야 이렇게 정리해놓고 봐야 돼 2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배수는 없네, 이번에는 그치? 이 케이스만 잘 정리하면 돼 즉, 2는 여기로 가겠지 그 다음 2의 제곱은 4니까 이쪽으로 오고 이 8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이쪽으로 오지. 16은 다시 이쪽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자, 다섯 개씩 이쁘게 나열이 돼. 규칙상.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임의로 선택한 두 수니까 전체 경우에 있으면 10, 12로 출발하고. 그치? 그러면 임의로 선택한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더 해야 돼? 여기, 요거를 하나씩 더 해야 3의 외수가 되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지. 그래서 51 곱하기 51이니까, 이거 얼마야? 45구. 이건 얼마야? 25지. 5로 약분하면 59, 45, 25에서 정답이 완성이 되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중에 서로 다른 수가 3개일 확률을 계산하래.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네 던졌대. 어,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좀 못해가지고. 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네 던지자. 그럼 전체 경우에선 6에 4제곱이 되겠고. 서로 다른 수가 3개일 확률이래. 서로 다른 수가 3개가 되려면. 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수는 이제 같은 것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렇지? 대충의 수의 배열은 막 이런 패턴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막 이런 패턴. 그렇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이 숫자들을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 숫자를 여기에 넣을 숫자를 정해줘야 돼. 몇 개? 그렇지? 세 개가 있지. 세 개. 근데 먼저 같은 수가 될 아이를 골라놓으면 되지. 어떻게? 6이지. 6. 그 다음에 이수두 개를 더 골라야 되잖아. 하나씩 될 아이들. 몇 개? 5, 1 2지. 그럼 이 수들을 뭘 해야 돼?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4 팩토리얼을 2 팩만큼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지.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 이렇게 약분을 해서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6이 하나 약분되고 6에 3승이 됐다가 다시 6이 한번더 약분돼. 그 다음에 여기 3 6분의 20이 되지. 그러면 4로 약분하면 4, 5, 20, 4, 9, 36. 9분의 5가 정답이 되지.